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천안 부동산 시장.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근 청주와 대전, 평택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시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구가 줄었던 천안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건 위장 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 공인 중개사들도 외부 투자 세력으로 부동산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거주 기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청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도 너무 이 불합리적이고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불법으로 자꾸 몰아가고요. 이 외부 투자자분들이.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앞으로 천안 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6개월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송지구 등 고시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거주 기간을 묶어버리면 네. 뭐 외부 투기 세력들이 뭐 당장 뭐 위장 전입해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사라지니까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천안시는 이와 함께 실거주자 확인 등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주민등록 사실 조사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